삐키 다이어트 유형. 와, 라면 먹냐? 또 한 입만 하지 마라. 안 해. 누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라면 이런 거 못 먹어. 다이어트? 오늘부터? 아니,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었잖아. 무슨 계속 다이어트야?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거는 야, 잠깐 당이 떨어져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당이 떨어져? 어제 점심에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어놓고. 그것도 다이어트 음식이냐? 그거는 야,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먹고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지. 말만 다이어트 하네. 어? 뭐 사왔어? 응, 엄마도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진다고 텔레비에서 그러던데? 뭐야 이게 다? 오이에, 당근에, 고구마에, 토마토. 와, 검은 콩을 푹 삶아가지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떠먹으면은 그렇게 붓기도 많이 빠지고 다이어트에 좋대는데? 그래, 나도 먹을래. 고구마는? 고구마는 저기 저녁 대신으로 먹으래.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고구마로 저녁 먹고 다음날 살이 쪽 빠졌대가지고 엄마가 사왔지. 오, 제대로 다이어트네. 다이어트 제대로 해보자고. 배고파, 배고.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엄마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 너무 배고파.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난다. 아, 피자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나라 치킨 공주야. 엽떡에다가 교촌 허니콤보를 딱 찍어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싹 먹으면 진짜 꿀맛인데. 아, 자, 먹어봐봐. 고구마 샐러드? 왜 이렇게 맛있어? 천국의 맛이다. 맛있지? 응? 그렇게 먹으니까 고구마도 저녁으로 먹을만 하지? 뭘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어? 마요네즈랑 설탕. 엄마, 마요네즈랑 설탕 넣으면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응? 다이어트 아니야? 마요네즈 칼로리가 얼만데? 그래? 마요네즈 조금 들어간 건데? 아까 한 통 다 넣었어. 내가 봤어. 아, 지금까지 쫄쫄 굶었는데 다시 다 쪘네. 이럴 거면 치킨을 먹지 그냥. 맛있는데? 아, 맛이야 있지. 지금부터 이제 진짜 찐으로 다이어트한다. 이번 주에 마이너스 1kg.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마이너스 1kg.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1kg. 또 다음 주에 마이너스 1kg 하면, 마이너스 1kg 하면 총 5kg 뺄 수 있겠지? 그럴 거면 아침에 바나나 한 개랑 두유랑, 점심은 현미밥에
제발 빠졌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좀. 어? 뭐야? 아 핸드폰 빼야죠. 자 옷도 벗고 이거 입고 자면 1kg 더 나오게? 왜 어제보다 더 나와? 이상한 내 체중계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35kg. 엄마 우리 집 체중계 이상해서 아무래도 정확한 걸로 사야 될 것 같아. 아 아우 잠깐만 있어봐. 이 제품이 지방을 쏙 빼줘서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쏙빼. 이런 기회 정말 뭐야, 없습니다. 왜? 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 엄마 이런 거 사지마. 안 먹는 거 식탁에 쌓였잖아. 더 저렴한 방송 중에만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유 이건 달라. 10%를 해준다네. 10%? 아유 사지 말지. 네 여보세요? 네, 쏙빼 다이어트 살려는데요. 지금 사면 맨날 사놓고 안 먹으면서. 네. 진짜 배고파. 아 몰라 못 참겠어. 다이어트 중이라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따꿍. 나는 왜 먹었을까? 아, 못 참고 왜 먹은 거야? 왜 먹은 거야? 아, 후회돼. 후회돼. 아이고. 미라야? 랩으로 이렇게 하면 살 빠진대. 안 먹어야 빠지지. 맞아. 아 이럴 거면 쫄쫄 굶었는데 나 지금까지. 아 맛이야 있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오늘부터? 무슨 계속 다이어트야? 어제 무슨 계속 다이어트야? 어제 무슨 계속 다이어트야?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거는 야 잘 나가다가 아 너무 배고파. 계속 쏟. 아 너무 배고파. 그럴 거면 아침에 바나나 한 개랑 점심에 그럴 거면 아침에 아유 왜 이렇게 어플이 안 돼? 전화해야겠다. 네? 신진 대사를 높여주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인데 이 제품이 여기 너무 제품 보여서 당황했어. 방송 중에 주문하시면 11개 지금 방송 중에 주문하시면 12개월치 전체가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2개월치 전체가 방송 중에만 10% 할인된 혜택으로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